난 옆에 유라 고 함. 네, 음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유페라고 합니다. 네, 오프닝을 시작한 오페랑 유페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다시 택배를 다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택배를 받기 시작했다가 어느 분께서 너무 이제 꽁으로 이제 받는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불편이 좀 있어가지고 안 받, 네, 그냥 이제 택배를 안 받고 있었는데 계속 보내주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냥 이제 받을까 말까 고민해서 이제 좀 이제 주소를 공개를 했더니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김창현님께서 이렇게 또 이제 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능이 내일이라고 학교에서 엄청 빨리 끝나가지고 수능도 안 보는데 그냥 빨리 끝나서 그냥 이제 찍을 것도 없어가지고 했다가 마침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다 받고 이렇게 이제 확인 영상 겸사 이렇게 또 이제 감사 인사로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어쨌든 보내주신 김창현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창현님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한번 뜯어볼까 하는데요. 이게 또 이렇게 택배가 아름답게도 이제 포장이 돼 있네요. 검은 테이프. 난 검은 테이프 뜨는 게 제일 힘든데. 뜯기 쉽게 돼 있어. 헛맞나? 오, 일단 포장이 정말 이제 뭐냐 정성스레 돼 있어요. 그 정성스레도 너무 막 뜯는 느낌이 들긴 하다만. 아, 참고로 지금 뜯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뭐냐 지금 말이 꼬여도 지금 뭐냐 다시 찍을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오프닝 한번 잘못해가지고 다시 날렸었는데 뭔가 지금 뭐냐 졸린 상태에서 말 실수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이제 검은 포장 다 뜯었고요. 무슨 카드가 들어있을지 여기서 저한테 또 무엇을 보내셨을지 일단 뜯어봤는데 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진격의 거인에서 나오는 이제 뭐냐 거인 그거 피규어인데 조그만 피규어인데 오 되게 귀엽다 이거. 오 일단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오 거인 피규어를 주셨네. 그리고 이제 아 이거는 이제 다른 건데 저한테 또 이제 카드를 이렇게 메일을 뭐라고 하지 이거 편지를 보내셨는데 유페님께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영상에도 잘 웃듯이 택배도 먹고 기쁘길 바래요. 사랑해요 유패짱. 이라고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라파가 없는 암흑계 요선수 섀도우 그 다음은 비밀이라고 하시네요. 오 그라파가 없는 뭐였냐 암흑계 되게 참신한 덱이다. 일단 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드님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고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앞에를 먼저 장식할 카드가 바로 증시이네요. 증시로 시작해서 엘쇼드로 퓨전. 오 엘쇼드로 퓨전 이 제한이 카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네펠 섀도우 퓨전이랑 그 다음에 섀도우 리저드 그 다음에 섀도우 드래곤. 오 섀도우 이렇게 아 섀도우도 이제 보내주셔야 했는데 어 섀도우를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어우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용손 네 고슴도치랑 웅진의지 아 응전의지 웅진의지래 응전의지 그 다음에 소환승 서머프리스트 그 다음에 암흑계 책사 그린 그 다음에 암흑계 무신 골드 암흑계 무신 골드 골드가 3마리야 실바가 3마리고 그 다음에 도사 세르리 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 다음에 광암 브론 오 그리고 광암 브론이 3장이네요 그 다음에 암흑계 번개 그 다음에 카드 파괴, 그 다음에 암흑기를 통하는 결계 통로가 이렇게 세 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암흑에 온 군세와 암흑 차원의 해방이 이렇게 세 장, 그 다음에 암흑에서 온 군세, 그 다음에 요선수 목매가 세 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선수 겸일태도가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고, 겸일태도가 두 장이네. 그 다음에 시짬풍이 이제 세 장이 있고, 겸사미가 세 장입니다. 그리고 겸이가 세 장이고, 그 다음에 대옥고양이, 대유곡향이 이제 세 장이고, 그 다음에 대인화씨가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이렇게 한 장을 주셨고요. 일단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네, 수험의 요사가 3장 그런 다음에 요선수 대선풍 이렇게 2장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은 이제 비밀이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거인 것 같네요. 제 팬분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렇게 뒷면을 보내는 게 참 이제 유행인데 어느 분이 딱 한번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뒷면을 하는 게 되게 유행이 됐었는데 오 일단은 이제 여기 소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뭔가 재밌을 것 같은 이제 소스도 정말 감사하고요. 약간 좀 제가 이제 소스들이 살짝 모자란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보충을 하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하는 게 레벨업인데요. 일단 처음에 레벨업이네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벨업이라면 설마 아 랭크업 매치 이건 랭크업인데요. 레벨업이 아니라 랭크업인데 일단 아스트라포스를 이렇게 시크로 주셨네요. 오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레벨업이 아니라 랭크업인데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레벨업 랭크업이면 랭크업인가? 어우
똑같은 카드 아스트랄포스 시크릿 또 주셨고요. 오. 아스트랄포스 요즘 구하기 힘든 카드인데. 그 다음에 레이디 퍼스트 에디션? 레이디 퍼스트 에디션? 뭔 카드지? 붉은 눈의 흑룡. 아, 이건 뭐냐? 날 전재산 털었는데 그 400원밖에 안 된다는 그 붉은 눈의 흑룡. 어, 흑룡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삼총사 1. 삼총사 1? 아, 마그네 워리어 알파. 아, 이렇게 알파가 하면 2라고 하면 이제 바로 베타겠죠? 그렇지, 베타. 그리고 삼총사 3.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 그렇지, 마그네 워리어 감마네요. 오. 오. 이렇게 붉은의 흥룡 이렇게 가운데 좀 놔줘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펜둘럼 1이라고 하시는데, 펜둘럼 1이라. 와우! 와우! 오타이즈 펜둘럼 내리고 홀로그램을 주셨습니다. 요즘 이거 홀로 보기 힘든데. 와, 정말 이거, 우와! 제가 홀로까지 한번 구한 적 있었다가 그때 한번 어딘가로 이제 또 사라져버렸었는데, 와, 오타이즈 펜둘럼 내리고 홀로그램 정말 감사합니다. 오. 요즘 홀로 보기 힘든데. 요즘 카드를 잘 안 모으다 보니까 홀로를 보기 힘들었었는데,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펜드럼 2. 뭘까요? 아, 오타이즈 펜드럼 2는 시크네요, 이번엔. 와, 이렇게 비싼 카드들만. 그렇게, 왜냐, 오타이즈는 좀 뭐냐. 보기 쉬운 카드이면서도 보기 좀 힘든 카드인데, 이렇게 홀로랑 시크를 이렇게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끼는 토끼하고 울음. 설마 아 깜짝이야. 레스큐 레벨이네. 아, 나 설마 유령 토끼인 줄 알았어. 오, 레스큐 레벨. 이거 보기 힘든 카드죠. 그 다음에 1번 몬스터 덱을 이제 좀 맞추려고 하면 저게 필요했었는데, 오, 마침 제가 한 장도 없었는데 이렇게 레스큐 레벨이 한 장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토끼 효고 울음투? 일단 11,000원짜리 와주시는데 뭔 카드지? 어, 레스큐 레빗. 오.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나 순간 깜짝 놀랐어. 설마 토끼라고 하시길 유령 토끼라고 하시는 줄 알고요, 지금. 야, 이거 유령 토끼충이 이렇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령수 1, 령수 2라고 하시는데, 뭐지? 령수 1, 령수 1이면 설마 레라와 그런 거든가? 일단 두 장이 들어있는데, 아, 가이아 페라리오랑 그 다음에 웬디오 이렇게 주셨네요. 빛의 반사대가라, 반짝반짝반짝! 오,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싱크로 원이라 하시는데, 싱크로 원이, 싱크로 원 치고는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요. 두 장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봐보도록 할게요. 빛의 반사되거라. 죄송합니다. 공개. 다이가스타 스피어드. 오, 이거 스피어드는 요즘 보기 힘든 카드인데, 개인적으로 보기 힘든 카드인데, 오, 스피어드랑 클로잉 싱크로 들어주셨네요. 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그니까, 제가 가스타를 안 맞추다 보니까, 이런 스피어드론 같은 게 이제 뭐냐, 인연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게 캐릭터도 예쁘거든요. 오, 이렇게 스피어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같은 게 또 이렇게 놔둬줘야겠네요. 오. 그런 다음에, 싱크로 2. 이번 한 장인 것 같은데, 뭘까요? 오, 파동용 포넌 드래곤! 이건 싱크로 덱에서도 이제 싱크로 하게 해서 정말 편한 카드인데 이렇게 한 장을 주셨네요. 오,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삼총사는 일단 그냥 가려주는 걸로. 오,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 다음에 싱크로 3. 오, 싱크로 3 이거 전혀 감이 안 잡혀. 오, 아크 디클레이어터. 아, 디클레이어터. 오, 저거 같은 이제 의식 덱에 이제 들어갈, 의식 덱에 이제 콤보하면 좋은 카드인데, 어떻게 하나를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디클레어도 요즘 보기 힘든, 뭐냐, 보기 힘들기보다는 제가 좀 구하기 힘들었던 카드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 안 모으는 카드여가지고. 그 다음에 싱크로 4. 스크랩 트윈 드래곤. 아, 근데 이거 같은 이제 스크랩 전용 카드다 보니까, 일단 트윈 드래곤 이제 보기, 제가 요즘 이제 보기 힘들었던 카드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펜둘룸, 야!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카드 이거 푸텍이 좀 손가락 좀 베었네요. 아이고. 펜드럼 엑시즈라고 하시는데, 펜드럼 엑시즈면 역시 폐왕 흥룡이겠죠? 그렇지! 폐왕이요! 시크! 폐왕이 오타이즈 리벨리언 드래곤 시크를 이렇게 주시네요. 오. 와, 나 이거 뭐냐. 울트라까지 봤었는데 시크는 못 봤었는데, 와, 정말 감사합니다. 오, 일단 여기까지 놔둬주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이건 좀 일어서질 못하네 얘가. 얘가 몸뚱아리 컸을 때보다 몸뚱아리 컸을 때보다 더 못 일어난 것 같아. 그 다음에 꼬마버스라고 하시는데, 꼬마버스? 꼬마버스가 뭐가 있지? 아, 마기발 마개 버스. 아, 이거 같은 이제 뭐냐, 크리에이터가 되게 불쌍한데 이렇게 하나를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꼬마버스 2. 아, 버스, 이거 버스 시리즈구나. 마기발 마기발 마기앤 버스 이렇게 두 장 또 주시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좀 좋게 장식할 것 같은데요. 상태가 좋은데 금지라고 하시네요. 금지면 뭐였냐, 나중에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뭔 카드인지 되게 궁금한데 이게 금지라고요? 위? 응? 얘가 왜 금지예요? 저기 상태는 좋은데 금지라고. 에어맨 금지 아닙니다 여러분. 에어맨은 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어맨은 제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였냐, TCG 금지랑 헷갈리셔가지고 에어맨을 금지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에어맨은 금지가 아니고요. 아, 이게 TCG 금지가, 이게 또 TCG 금지가, 이게 또, 그러니까 TCG 금지는 이제 에어맨이 금지가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OCG 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맨이 금지가 아니에요. 아, 이게 또 이게 TCG 금지 또 이게 헷갈리셨나 보네. 제가 가끔 이제 뭐냐 OCG 금지라는데 TCG로 좀 뭐냐 덱을 이제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게 또 헷갈리셨나 보네요. 아, 또 저걸 저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구나. 일단 상태가 좋은데 금지는 일단은 금지가 아니고요. 에어맨 일단 제한 카드라는 거. 금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태가 좋은데 제한이라 쓰신 건 이제 금지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카드를 또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와우, 일단은 레스큐 레빗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반 몬스터를 잘 사용 활용은 안 하지만 이게 있었으면 좀 했으면 했던 카드 중 하나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두 장이나 주시고, 그 다음에 시크랑 이제 홀로그램, 그 다음에 아스트라포스 랭크 매지 이렇게 시크를 두 장, 그런 다음에 리벨링 엑시드래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시크로 한 장을 또 이렇게 주셨네요. 와, 요즘 보기 힘든 카드들만 또 이렇게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김창현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카드를. 근데 저거 이렇게 빛을 이렇게 잘 반사되니? 이게 아침에 찍는 거여서 이렇게 또 이렇게 찍네. 어, 안 돼! 퍼졌어! 퍼졌어! 또 이렇게 카드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일단 에어맨은 일단 여러분 금지가 아니에요. 제한입니다. 일단 레스큐 레빗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 김창현님께서 이제 직접 쓰셔도 이제 문제가 안 됐던 카드일 텐데 이렇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좋은 영상일 때 꼭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말 편지대로, 네, 앞으로도 이제 좋은 영상 이제 많이 찍도록 할 테니까,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플러스 구독 버튼 이거 삼아칠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 일단은 이렇게 받았으니까 레스큐 레벨스 이용해가지고 또 뭔가 또 재밌는 덱을 맞춰야겠구만. 여튼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 바이바이!